셋! 우와! 와, 귀여워! 야, 너무 귀여운데? 이게 바로 넥슨! 이게 바로 넥슨! 야, 팔자, 팔자! 저 아이템 터졌을 때 넥슨 찾아갈라 했었어요. 정신을 놓지. 자, 여러분들 다들 정말 잘 마치고 계시네요. 네네. 아, 지금 뭐 간식도 먹으면서 좀 즐겁게 뭐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추억 얘기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요즘 메이플스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옛날이고 뭐 요새는 뭐 말렙도 275.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른 만큼 아이템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지금 인기 있는 아이템 네,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제가 준비했어요. 오, 예. 자, 여러분들 모두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은 다르네. 주불과제를 하는 사람도 PPT도 만들 수 있어요. 난 못 만들거든요. 저게 피의 서약 세트라는 건데요. 마라벨이라고, 마스터라벨. 뭔 세트? 그 피의 마스터라벨 세트라고, 피의 서약이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오, 예쁘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저 꿈꾸는 여행자 세트. 세트로 나온 거예요? 네, 저게 스트라베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머리 그 모자와 무기 그리고 망토 그다음에 신발 한벌 옷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보통 다섯 세트가 구성돼 있는데 저게 확률적인 아이템이라고. 아, 확률이에요? 네,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메이플의 롤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아는 게 많으니까 대답을 바로바로 해주실 수가 있네. 은퇴하고 넥슨 취직해요, 형. 형 잘할 것 같은데. 받아주시면, 아, 절 많이 했으니까 아마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아, 근데 우리가 저런 거 만드는 거니까 저는 그 배경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배경. 아, 저희가 뭐,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만든다면 뭐 콘서트 의상 해가지고 콘서트 의상을 다 입으면 뒤에서 툭툭 터지고 이런. 오, 백급에. 어, 괜찮은데? 뭐 그런 걸로 해도 되죠. 나 무기 마이크 생각하고. 근데 마이크 무기가 있긴 해요, 캐시샵에. 근데 저희가 더 이쁘게 뭐 만들 수는 있겠죠. 다음은 뭐, 다음은 뭐, PPT 다 보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 모자부터. 모자 만들어볼라! 디자인을. 클라! 자, 이쁜 거를 얘기하셔도 되고, 아이디어를 내셔도 되고, 뭐, 정말 저희가 콘서트에서 썼던 의상도 괜찮고. 아니, 그, 메이플 스토리에서 모자가 인기가 많아요? 일단, 제일 뚜렷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치. 하긴 얼굴이 크니까. 잘 만들었네. 우리가 진짜 잘생겨야 되는 게 뭐냐면, 예뻐야지 많이 팔릴 거 아니야. 예뻐야지. 그죠. 근데 못생긴 건 안 팔린다고. 이 메이플 스토리를 보면은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네. 못생기게 꾸민 유형과 이쁘게 네. 꾸민 유형이 있는데 뭔가 잘 팔릴까요? 70% 정도가 이쁘게 꾸미시고 그럼 그 70%를 위한 걸 해줘야지. 10% 정도는 되게 못생기게 꾸미시고. 그럼 우리도 한 4명 이쁜 거 하고 3명 못생긴 거 하자. 아니 근데 잠깐, 모자는 우리랑 상관없이 디자인해도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세트 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뭐 삿갓 같은 걸로 종빵 너무 귀엽다. 찐빵 같은 거. 찐빵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되고. 거. 찐빵. 아, 저 다 모자예요? 아미밤 모자 같은 거를 만들어주셔도 되고, 이게 핑크빔 모자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상어에 잡아먹힌 뭐 그런 모자 이런 걸로 만드셔도 되고. 아, 그림을 못 그려. 귀마개도 모자입니다. 그런 건 다 이쁘게 이런 거 모자로 들어가. 망이 생각해. 망이 생각해, 망이. 다 만들어주죠. 예. 네. 그리고 보면은 뭐 이렇게 야채, 과일, 이렇게 당근 모자, 바나나 모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위에 뭐 고양이가 올라간. 여기서 제일 인기 많은 거 뭐예요, 여기서? 호빵이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나면 호빵 할 것 같아. 여기서 제일 인기 많은 거는. 확 씻어. 뭔가 좀. 근데 호빵 질릴 것 같아, 금방 쓰고 나야. 없습니다. 모자는. 일단 모자는 가볍게 하자. 네, 모자는 가볍게 저희가 좀 이 스피디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먼저 모자로 이 해보자 네, 준비를 네, 했습니다. 오케이, 자 만들어 봅시다 한번. 자 지금 떡볶이 있으니까 떡볶이 모자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건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친구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줄 수 있는지. 자 일단 틀을 내가 봤을 때 틀을 좀 만들어야죠 이렇게. 얼굴이랑 몸뚱아리. 얘네 시선이 한 이렇게 되나? 일단 잘 보이게 딱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 좋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가분수로 만들어야 돼. 가분수로. 자 해서. 자 눈, 코, 입. 제가 그 좀 자주 쓰고 댕기는 그 안쪽에. 그 우리 나랑 지민이가 쓸 수 있는 그 모자. 빵모자. 빵모자도 있어요. 다 있어. 저는 뭐 이렇게 구상해봤는데 아미밤 모자라고.
진짜 이상하다. 아 형 설마 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누가 할 줄 형 홀맨 같아요. 죄송한데 홀맨 표절 같아요. 너무 아쉽지만 이런 비슷한 캐시가 있습니다. 이게 좀 없죠?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우비 같은 거. 자 머리 위에 나무가 자라는 건 없지 않아요? 어? 없어요. 남준? 나무는 못 봤어. 세계수 머리야 잘 팔릴까? 이런 유니콘 모자 같은 건 어때요? 와, 귀엽다. 진짜 안 하고 싶다. 난 귀여운데? 아니야 이런 거 막 왜 그래 이런 거 잘 팔려. 좀 귀여운데요? 아니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알아서 잘 꾸며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아 이쁘게 그려줄 거니까 쟤네는 귀엽별로 하지 형이 너무 발끝으로 서 있잖아 얘는. 아니 이렇게 아니 왜 웃으세요 감독님. 형 모자에 메시지 적어도 돼요? 되지 않을까요? 모자에 메시지 적으면 근데 선호도가 확 떨어질 거야. 아,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패전목마 같은 뭐 그런 네, 그런 모자도 있으니까. 근데 눈이 정말 크네요 얘들. 내가 자주 쓰는 모자들을 한 거야. 근데 진짜 웬만한 건 다 있을 거야. 사실 웬만한 건 모든 게 다 있어가지고. 남산타워 모자 이런 건 없을까? 남산타워 모자는 없을 거 같네. 한번 해볼게. 삼산타워 모자는 없을 것 같네요. 넥슨 빌딩 모자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아 약간 그 강화할 때만 쓰는 모자인 거지. 넥슨 빌딩 기원 이렇게 오케이 거기다 이제 절하는 거지. 네. 실제로 그런 캐릭터 보고 절하는 아니, 거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어. 막 그렇게 약간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애들이 있다고. 자, 넥슨 그 강화를 위한 넥슨 빌딩 그래 강화할 때 뭐 재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렵다. 형 머리띠도 모자예요? 머리에 올라가는 건 죄다 모자. NEXON이죠 넥슨. 머리띠 나올까? 머리띠도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귀엽지 않아? 자기의 머리도 살리면서 그래서 머리핀 같은 것 모자도 있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스타일로 머리 있네. 나무가 화관류 아니지만. 같은 것도 있고 머리띠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 모자로 들어가요.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넥슨 빌딩 모자. 이런 거 좀 인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넥슨 빌딩 모자 해가지고 아 이거 약간 비주류를 약간 예, 공략한 그런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럼 강화확률 0.0001%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축 성공 기원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약간 강화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저 웃기다. 강화 저거 재밌네.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저거 재밌구만. 저거 재밌구만. 당신의 강화를 응원합니다.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네 강화를 도와줘요 원기형 이런 거 써있고 원기형 그만두시면 어떡하려 그래. 저 괜찮은데? 슈가형 이거 제가 봤을 때 인기 좋을 것 같아요. 괜찮네. 실제로 약간 스탯 약간 럭1 올라갈 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넥슨 건물이 어떻게 됐는지 넥슨 사고 가면 봐야겠다. 건물 저 아이템 터졌을 때 넥슨 찾아갈라 했었어요. 넥슨 사고 왜도 보이는데? 전 접속시간. 귀엽다 근데 접속시간 괜찮은데? 엄마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저거 생각했구나 저거. 접속시간은 저거구만. 게임 종료하기 전에 떠요. 몇 시간 했는지. 계속. 아 근데 저런 게 약간 좀 임팩트가 있는 게 약간 유저들끼리도 계속 뭐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계속 주니까. 야 저는 일주일째 안 나오고 있네. 야 쟤는 저 시간까지 계속 온라인 상태야 봐. 야 저러니까 랩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약간 전 둘 다 그거예요. 약간. 빨리 경쟁이 좀 있다는구나. 하루 넘기는 사람도 엄청 많을 텐데 저 네 개 가지고 돼? 아 저게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지 뭐 이제 하루 일 나는 그냥 그것도 다 일자로 그냥 그런 걸로 이제 경쟁을 붙는 거야. 와 그래 진짜 계속 쟤는 몇 짜리냐 이러고 짜리 몇십 뭐야 야 이거 진짜 히트 칠 수 있겠다. 아 진짜로 저는 뭐 되게 간단합니다. 저는 그 메이플 유저로서 유저들이 뭘 좋아하고 그쵸. 뭘 어떻게 하는지 대충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냥 뭐 전 뭐 그림에도 센스가 없고 이래가지고 대충 그려봤습니다. 제목은 목마탕 원기 형이고요. 그 원기 형을 이렇게 모델로 한 그 캐릭터가 있어요. 아 진짜요? 뭐 그거랑 지금 실물 디자인을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뭐 사진 같은 도트를 찍는 거죠. 이거 어때요? 뭐야? 지금 다 2D 도트잖아요. 네. 이 사람은 3D. 아 너무 약간 겁나 고화질로 가. 아 근데 이거는 하지 않을까? 이게 진짜 3D로 나온다. 이것만 3D다. 그러면 이건 대박 납니다. 도트를 더 잘게 쪼개가지고 진짜 막 입체적으로 다 나오는 거. 다 저거 메고 다닌 거 아니야? 아 지금 원기 수준이 되는 거 아니야? 아, 뭐 그래. 요거 하면은 전 뭐 그냥 이렇게 제목은 목마탄 원기형. 원기호거든. 원기형 스토리. 그건 안 됩니다. 왕기. 저는 뭐 이렇게 목마탕 원기형으로 이렇게. 야, 저는 이제 넥슨 사옥 이제 모자인데요. 아 이거 괜찮아 이거. 아 좋아. 이제 이런 유저분들을 위해서 신의 가옥. 이제 많이들 이제 빌딩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을 때 나를
너무 많이 좀 들어왔는 거. 빌딩 건물주네. 내가 창문 한 10개는 다 알지 않았을까? 이러신 분들이 무슨 살 거란 말이죠? 강화 성공 확률 1% 이상. 아, 1%는 안, 너무 높아요. 0.5% 너무 안 해. 0.001% 정도.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지 이 감칠맛이 나거든. 0.1%로 하죠, 0.1%. 그 정도면 뭐. 0.1% 올라갑니다. 어차피 게임도 안 하면서. 정시에. 저는 이제 메이플 소리를 하는 아미 여러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소우주를 생각해서. 이뻐. 갤럭시로. 갤럭시. 아우, 잘 그렸어. 요거. 그냥 아무 문제 그래.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대로 뭔가 따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요거는 이제 70%를 위한. 이제 제가 색감이 이게 쓸 수 있는 것들 얼마 없어가지고 지금 색감을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표현을 못했는데. 이거 예쁘다. 아미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뻐. 다음. 남준씨. 자, 저는 이제 그 메이플. 아, 이제 원조가 세계수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 위에다 세계수 이제 머리 나뭇가지를 나뭇가지를 꽂아버리는 작품팔 아닌가요? 머리에 나뭇가지를 겁나 아무튼 뭐 멋있게 잘 만들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전봇대를 이제 꽂아버렸는데 여기 이제 파티 구함이라고 써져 있어요. 아, 마치 뭔가 커닝 시트리어서 파티 구함이 까치 앉아있고 이런 전봇대. 저거 해놓고 이제 1섭외 가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파티 구한다고. 네. 저는 뭐 예뻐요 저것. 아, 저는 뭐 식상하게 뭐 독특하게 안 하고 제가 팬클럽. 네. 저는 그냥 뭐 요즘 또 다이너마이트 스타일이네. 네, 다이너마이트 스타일로 저희가 또 해봤고요. 근데 약간 네온 느낌으로다가 뻣딱뻣딱 빛나고 저런 게 몇 주년 아이템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약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호흡이란 게 또 굉장히 요즘 또 희망이 또 없잖아요. 네네네.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온 느낌으로다가 머리띠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귀엽습니다. 네. 저는 조금 저는 10%의 저는 개성적인 캐릭터들을 저는 편을 들고 싶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좀 더 개성적이게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저는 가발입니다. 저는 이제 아바타는 있나요 혹시? 제 아바타는 그냥 진짜. 여기에 이런 거에 그리진 못하고 고수들이 할 것 같아요. 가발로 했는데 이거 대박이다. 저는 이제 포인트라고 따지면은 저는 조금 이때까지 메이플 스토리의 그 캐릭터의 본 모습보다는 전 앞두상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두상이 조금 더 나와서 이때까지와는 다른 가발로 인해서 이제 개성분들에게 더욱더 개성분들 여태까지 두상 쿠폰은 없었어요. 네, 두상이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두상이 변경된 적은 없었대요. 대머리 가발이라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대머리 가발에 두상이 조금 더 앞으로 나오고 저는 이런 약간 조금 좀 패셔너블한 그런 개성적인 모습들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잘 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가발로 하면은 정말 전 게임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이거 할만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 좋아요. 예, 2003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고인물 유저분들을 위한 접속한 지 몇 분이 됐는지 나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을 위하여. 아이고. 파이팅! 네. 부모님들. 아, 부모님들을 위한 거면 좋네. 여러분, 요새 메이플은 평균 연령이 한 24-25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난 몇 시간 했지 보라고. 저는 개성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일단 넘기고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디자인의 모자 나왔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진짜 한번 시원해요. 드디어 네. 체크하는 시간. 뭐야? 남준이 형! 우와! 와, 귀여워! 야, 루돌프 같아. 너무 귀여운데? 루돌 같은데? 귀엽잖아. 역시. 이게 재현이 되네. 우와, 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야, 이거 루돌프 다 찍어서. 이게 바로 넥슨! 이게 바로 넥슨! 오, 이럴 수가. 야, 메이플 실무. 와. 우와, 대박이다. 얘들아, 내게 진짜 인기 많을 거야. 야, 3에는 다르네. 95% 확률로 나올 거야. 오, 진짜 너무 귀엽다. 우와, 우와 되게 잘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호주! 제호! 제호! 야, 귀엽다. 제호! 너무 제호! 보내줄 거야? 나 보내줘. 오, 제호. 잘 나왔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거요. 야, 이게 다리가 뭐야 이거랑. 아니, 야, 이거 질감 봐. 와, 진짜 미쳤어. 너무 귀엽다. 와, 이게 되네. 와, 대박이다. 저 사고 싶다. 넥슨. 아, 선물입니다. 야, 넥슨 옥상 저렇게 됐구나. 아, 넥슨 옥상 좋네. 오케이. 와, 너무 귀엽다.
게임플레이 시작. 6시 13분 딱 6인 딱 만들어줘. 센스! 갓슴 갓슴. 센스 센스 갓슴이다. 아, 진짜 이제 팔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진짜 너무 와! 와! 와, 정국! 야! 와, 정국도 너무 예쁜데? 야, 이거 삼성에서 써야 돼, 갤럭시야, 이거. 아니, 근데 색감은 원하시는 대로 해도 돼. 이게, 색감은 회가. 원하시는 대로 해도 돼요. 더 이쁘게. 어, 이거 소우주 컬렉션이다. 야, 아니, 나 갤럭시 소우주 컬렉션. 야, 소우주 컬렉션. 어, 소우주 컬렉션이다. 자, 다음이요. 내 이거 원했다. 이거 컬렉션. 내 거냐? 이제 남은 거 내 거야, 원기 형. 색깔은 마음대로 해주세요. 목마타 원기 형이야? 하나, 둘, 셋! 아 근데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다. 와, 너무 귀엽다. 야 이게 고인물들 그거 아니야. 목마타 원기 형. 좋지 좋지. 아 이거 하고 강화하면 이제 잘 되는 거죠. 그치 그치. 이제 강화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강화할 때는 이거 다 끼겠네. 그럼 0.01%라도. 야,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이거는 진짜 할 기가 안 잘했는데? 와, 와, 정말. 와, 진짜 대단하신데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 어, 우리 잘 그렸어. 와, 야, 형 거 대박이다. 야. 너무 귀엽다. 와, 진짜 대박. 너 거 잘 팔릴 것 같다. 어, 형 거 뭔가 그 좀 그 고인물들한테 인기 많아서. 아씨, 한 8명이 얘 얼굴로 다니면은 진짜 웃길 것 같아. 약간 좀 바글바글하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와, 근데 도트를 어떻게 저렇게 빨리 찍냐? 신기해. 웃기다. 오, 너무 잘했습니다. 아, 재밌네요. 자,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자, 이걸로 네, 선정되었습니다. 네. 박 팀장 진행시켜, 그냥 이거. 냄새 좀 나, 이제 돈 냄새 나. 저 시끄! 이렇게, 이거 바꿔주시고요. 이거 이렇게 올드스타 좋다, 올드스타. 다들 일어나서 절 한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